오늘 먹을 음식은 쫄면. 양념장에 참기름도 들어가요. 양념장은 고추장, 물엿, 식초, 참기름, 내 머릿속에 속 다진 게 고마워요. 파 다진 거, 마늘 다진 거, 설탕,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 면을 마트에서 싸게 팔더라고. 그래가지고 해봤어요. 아 진짜네. 참 맛이요. 만두도 한 입. 진짜 맛있어. 이 옷은 여러분 위메프에서 산 건데 5,000원이었나? 완전 맛있어요. 아, 이 옷 원래 비싼 브랜드예요. 아마 이게 짭일 것 같긴 한데 가격도 좀 저렴했거든요. 다중이 동생님 고마워요. 나 옷 브랜드를 저는 잘 몰라서 그냥 되는 대로 입으면 되지 않나? 와, 개성 왕만두는 진짜 한 입 먹기에 정말 큰 것 같아요. 한 번에 먹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 궁금하네. 한 입에 먹을 수 있을지. 밤의 정복자님 고마워요. 쫄면 맞아요. 잠시만요. 이 옷 진짜 그 궁금해가지고 목 뒤에 상표도 없습니다. 확실한 짝퉁이에요. 정확해. 옷 사이즈도 안 써져 있어. 프리 사이즈였나봐. 어? 찾았다. 티스토리 뉴욕 유니섹스. 자 이제 문제가 해결됐죠? 이제 먹으면 되죠 이제. 뭔가 옷에 대한 그 채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. 그 유니섹스는 남녀 공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. 맵지 않아요. 딱 그 쫄면 소스는 맵지 않고 약간 시큼하면서도 뭔가 매콤함이 조금 찾아오는 그런 맛이지. 굉장해. 만두 한 입, 쫄면 한 입. 쫄면
면은 직접 면을 사와서 소스 해가지고 비벼 먹은 거고요. 아, 비벼 놓은 거고요. 개성 왕만두입니다. 여러분 아직 덜 먹었어요. 저 요즘 좀 속도가 차분하지 않나요? 내가 생각해도 요즘 좀 먹는 속도가 느려져서 뿌듯해요. 고양이들 다 자고 있어요. 막 쓰러져 있어. 입술이 양념 때문에 좀 빨개졌는데 빨개질 수도 있지 뭐. 립스틱 몇 호 쓰세요? 이게 이상하게 매운 거만 먹으면 입술이 많이 빨개져요. 매주만이 고마워요. 저는 요즘 립스틱 한 24호? 뭐랄까 나의 favorite number? 순님이니 고마워요. 든든하게 잘 먹었다. 박용진 병사님 고마워요. 먹방 끝. 바이바이.